이거 맞는데 오늘 해야 될 거? 뭐 했어요? 네. 그거거든요, 방금 그게. 처음 보는 거였어요? 몰라요? 오케이. 10번 쓰는 거 알죠? 별표면. 뭐? fall fall fail이라고 그러나요? 선생님 뒤엔 다르게 들리는데. fall fall 그러지 않냐? fall, fall. 뭐라고요? 오케이, 샤우트겠죠. 새로 너 공부했냐? 응? Shout, shout, shout. 듣고 따라 읽고도 했어? 내 귀에는 샤우트로 들리는데? Shout, shout, 네 귀에는 어때? shout. 플레이. make 컷 아슬아슬했어. 뭐라고? 씰? Sell, sell. 뭐라 그래? Sorry요. sell, 씰은 아니지, 그치? 크리스마스 씰도 아니고.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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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슬아슬했어. Close. Close. Open. Open.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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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연. 너 근데 쓰기 숙제를 왜안 보내주고 있냐, 계속해서? 그러고 보니까? 숙제, 그, 해야 되는 거 알아, 몰라? 응? 근데 왜안 하고 있어? 어? 다시 하고 와서 하자. 들어봐. get bye bye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eat. Go, a walk. Walk. Drink. Drink. Cry? 왜 물어? Cry? Cry. 그만큼 자신이 없단 얘기지. Dance. Dance. Okay. 너 신기록 세울 거야? 어? 틀린 거 신기록 세울 거야? 유세롭 없이? 아니에요. 어? 신기록 세우는, 벌써 기록 세웠어, 네가. 어? 4학년들하고 같이 경쟁해가지고 네가 기록 세웠다고, 지금. 말이 돼? 6학년이? 4학년하고 해가지고 신기록 세우게? 어, 기다리세요. 정리 좀 미리 좀 해. 아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네. 틀린 게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가 보여. 나뭇잎들이 가을에 떨어진다가 뭐래? Leaves fall in the fall. Leaves fall in the fall. 그렇지? Leaves fall in the fall. 그렇죠? 그럼 in the fall은 무슨 뜻이야? 자, fall이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을이란 뜻도 있어. 그러면 in the fall은 무슨 뜻이야? 가을에. 그렇지. 그러면 in the fall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오케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When leaves fall. Okay. fall의 뜻이 뭐야? 떨어지다요. 어, 떨어지다지. 그 다음에 선생님이 무슨 말 할 것 같아? 응? 화장실 속에는 누가 있고 묻는 말을 만들 때는 누가 나온다. 오케이, 잘하네. 그러면 다시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집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 When do leaves fall? 그렇지. When do leaves fall? 그럼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는지 묻고 답해보자. It's in the fall. 아니, 나뭇잎들이 언, 이 대답 듣고 싶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물었고, 그냥 이 문장 읽어주면 답, 대답도 되는 거지. 뭐래. Leaves fall in 아니, the fall. 자, 이 대답 듣고 싶은데 뭐라고 묻고 답하니는, 이게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언제, 나뭇, 다 써줄게, 그래, 한글로. 잎들이, 나뭇잎들이 떨어지니? 라고 물었더니, 나뭇잎들은 가을에 떨어진다. 라고 하는 거, 이걸 해보자는 거잖아. 그치?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When do leaves fall? 그랬더니 Leaves fall in the fall. 오케이, 그럼 이번에는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를 사용해서 묻고 답할 거야. 알겠어? 오케이. 또 그러면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다. 해볼까요? Do 묻고 답하라니까. 묻고 답하라고. 묻고 답하.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라고 물었더니 오케이.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를 써먹으라 그랬으면 물어볼 때는 아까랑 똑같을 것 같지 않냐? 도 When do leaves fall?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예 리무스 안만 길어봤자 두지 그치? 어 그쵸 두가 무슨 뜻이야? 아 리무스가 그러면 리무스의 뜻이 나뭇잎들인데 그치? 그러면 나뭇잎들이 하다시야? 어? 오케이 뭐좀 이상하지 않냐? 두폴 하면 뭐 이상하지 않냐? 나뭇잎들, 다시 말해, 뭐가 떨어진단 말이야? 그것들이 가을에 떨어진다! 아닌가요? 오케이, 그럼 다시 기회를 줄게. 나뭇잎들이 언제 떨어지니? 그랬더니, 가을에 떨어진다라고 대답해볼까요? 묻고 답해보세요. When do leaves fall? 그랬더니, Fall. 그렇지. 오, very good. Excellent. 잘했어. 그 다음, 계속해서 팔다. 셀이었지, 그치? Sell. 오케이. 그래서 그 가게가 모든 걸다 판단 말이 저기 보여. 그 가게는 모든 걸다 팝니다. 앱 스토어 몰라? 앱 스토어? 앱 하는 가게 앱 스토어잖아. 더 스토어 sells everything. Okay. 더 스토어 sells everything. Everything. 그러면 이게 그 가게가 모든 것을 다 판다는 얘기인데 everything이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할까? 그렇지. Superstar. 에? 이게 뭐라고? 이게 뭐라고 이거? Story. 다시. 그 가게는 무엇을 팝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그렇지 그랬더니 그 가게는 모든 것을 다 팝니다. Okay, 더 스토어 셀이 어디 있겠니 그치 오케이 다시 셀이 어딨어 셀 내가 셀이라고 셀 아니라고 그렇게 여태까지 수업했지 그치 그 가게가 뭘 팝니까 라고 묻고 답해볼까요 그랬더니 그럼 이번엔 대답할 때는 안만 길어봤자 사용해서 대답할 거야. 다시 그 가게가 뭘 팝니까? 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하네요? 묻는 말안 들렸어. 뭐라고? What 그랬더니 그렇지. Does는 왜 갑자기 나와? 이거 안만 길어봤자 하면 그냥 이것만 is로 바꾸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가 봐. 어? It says everything. Okay. 비교적 잘했고요. 다음 두 번째 단어.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클랩이겠지, 클랩. 클랩이 아니고. Clap. 내 귀엔 클랩으로 들린다. Clap. Clap. Clap.
오케이. 점프. Jump. Move. Move. Have. 이게 너무 느려 지금 또. 아슬했어. Smile. Smile. 뭐로 들려? win. Ask. Go. 자, 그러면 여기에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간다는 게 보여. 나는 학교에 버스 타고 갑니다. 그렇죠. 그럼 by bus라는 대답을 듣고 싶어. by bus는 버스로 말이죠. 그럼 이 버스로라는 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우리말로? 그렇지. 어떻게 가니? 오, 새로 똑똑해. 그러면 by b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대답하면 묻고 대답하면 될까?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나는 버스 타고 학교 간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라고 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How 그렇지. 그럼 묻고 답해보자. 뭐라고 물었더니? Okay, to 빼면 안 되지. How do you go to school? 그랬더니 뭐래요? I go to school by bus라고 하는 거지. 계속해서 love. Okay, 그래서 난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가 보이네. I love my family. My famil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do you like? 오케이. 여기 like가 아니고 얘인데? What do you love? 그렇지. 근데 my family는 사람이잖아. 무엇이라기보다는 누구라고 묻고 답하는 게 낫겠지. 누구를 사랑하니? 나의 가족을 사랑한다. 이게 더 낫겠지? 그렇죠. 그래서 누구를 사랑하니? 그랬더니 가족을 사랑한다. 묻고 답해볼까요? Who do you love? 그랬더니 love my family. 와우, 세로비가 진짜 잘한다. 짱이다, 짱. 오케이, 계속해서 잡다. 근데 이게 안 되는 게 문제야. catch겠지. Catch. 그래서 나는 한 손으로 그 공을 잡는다란 말이 저기 보여. 오케이, 나는 한 손으로 그 공을 잡습니다. I touch the Okay, I catch 한다. 무엇을 더 볼을 with one hand로. 그러면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라고 물으면 될까? 한 손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나는 한 손으로 with one hand로 the ball을 캐치한다. 이제 한 손으로라는 말은 어떤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아?
그렇지. 잘한다.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지, 그렇지? 오케이, 아주 훌륭해. 그럼 with one hand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될까? 오케이, 캐치야, 캐치. 캐치 몰라, 캐치? How do you catch the ball? 뭐라고? Do you catch the ball? 그렇지. 그러면 공을 어떻게 잡는지 묻고 대답하는 것까지 해보자. 묻고 답하기. I catch the ball with one hand. 아니, 어떻게 잡, 그공 어떻게 잡니? 그랬더니 나는 그 공을 한 손으로 잡아. 이거 해보란 말이야. 중간에 좀 끊긴다 그러는데, 좀 와이파이 잘 되는 데 가서 해봐. 그래? 근데 자꾸 끊기네. 자, 그 공을 어떻게 잡니? 그랬더니 나는 한 손으로 잡는다. 묻고 답해보자. 그렇지. 그랬더니, with 그렇지. 오, 세로비. 요걸 또 잘하네, 우리 세로비가. 오, 베리 굿. 자, 계속해서 차다. 그렇지. 킥. 좋. 오케이. 요까지만 읽어보면, 이게 좌석이란 뜻이야, 시트가. 오케이. 그래서 의자를 차지 말란 말이야. 의자 좀 차지 마세요. Don't kick the seat. 그렇지. Don't kick the seat.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지. Hit.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싸우다. 오케이. 이게 안 되네. Fight야, fight. Fight. 오케이. 그래서 너의 친구들과 싸우지 마가 보인다. 친구들과 싸우지 마세요. Don't 그렇죠. Don't fight with your friends. 오케이. 그 다음에 웃다. 뭐지? Laugh. Laugh. 뭐라고요? Laugh. Laugh.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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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Run. 난 엄청 빠르게 뛸수 있다. I can run so I can run so fast. Right. Right. 뭐라고요? Right. Right. 뭐 이상한 발음으로 익히고 있으면 아무 쓸모가 없잖아. Right라고 익히고 있어야지. Right. 아휴, 여러분, 틀린 게 너무 많잖아, 이거. 아, 그럼 좀. 그 뭐야, 묻고 답하기 이거는 되게 잘했는데 이거 왜 이렇게 틀리냐, 새로봐. 잠깐 기다려봐, 캐치 잡다. 그다음에 랩 웃다. 파이트 싸우다. 그다음에 라이트 쓰다. 네가 지금 오늘 숙제 왕이다, 왕. 어? 새로봐 어떻게 생각해? 어? 어? 숙제 왕에 오르셨습니다. 이게 뭐 언제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어? 며칠 전부터 근데 잘안 외워져?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뭐 방법이 없을까?
새로이가 한번 생각해 봐. 어떻게 하면 이걸 잘 외울 수 있을까? 듣고 따라서 말하는 것도 하고 있어, 새로 봐. 쓰기도 하고 있어요? 쓰기는 안 하고 있어요. 오늘 참, 그 쓰기 숙제 해야 되는데, 몰라? 너 숙제 그럼 두 개야. 지금 전체 두번 쓰기 숙제 있었어, 지금 방금 했던 것들.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너한테 톡 보냈어. 이거는 다섯 번씩 써야 돼. 틀린 거기 때문에. 두번 쓰기는 영어만 단어만 쓰면 돼. 그리고 다섯 번 쓰기는 영어 단어하고 뜻하고 다 같이 써야 돼. 알겠습니까? 오늘 안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오늘 안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오케이. 근데 새롭이 오늘 묻고 답하기 정말 잘해서 짱이야, 짱. 최고였어. 그건 최고였어. 아, 그건 어떻게 상을 줘야 되겠는데? 쌤 한번 고민해볼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화요일 날 봐요.